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뭐죠, 이거는? 박물관? 오,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. 네. 어디죠? 어? 옛날 감성이 넘치는 곳이죠. 네. 어, 저런 정리해서. 어, 어머, 이 노래는? 어, 지금 어. 달려가시는 모습이. 친구, 어, 그죠? 네. 친구 아이가 친구. 네. 바로 그 시절이죠. 아이가. 장동건 아이겠습니까? 아오. 제가 우리나라의 유명 영화 한 편에 특정 장면을 한번 패러디해봤는데 네. 어떠십니까? 어, 감쪽 같았어요. 이 모자, 여기 1960년대, 1970년대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는 바로 우리나라의 1960년대와 70년대를 고스란히 재현해놓은 파주에 있는 근현대 박물관입니다. 1960년대, 70년대 모두가 어렵던 시절을 반추할 수 있었는데요. 그때 그 시절 물건들을 만나니 너무 반갑더라고요. 부모님이랑 함께 가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와. 이게 언제 거야? 그때도 뚱뚱볼을 날씬하게 하는 야, 이런 다이어트가 있었네요. 뉴라면. 이야, 이 뉴라면. 이게 최근에 나왔던 것 같은데. 여기서 과거로 여행을 즐기는 분들을 만났습니다. 저는 아침에 가고 싶어요. 시간이 나세요. 선생님 너무 시시해 나와요. 갔다 오세요. 예! 부이. 옷 다슬 입으시게? 교복 입으시고. 한 가족이에요? 아니 교복 얼마만에 입으세요? 교복? 아, 한참 씌워야 되는데. 한 50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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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50년 더 됐지. 그렇지. 우리 졸업한 그렇지. 옛날 친구도 생각나고 그렇지. 옛날에 안 보던 그 여기 보니까는 새록새록 그 시절 그 추억이 나는데요. 젊은 분들도 카페 안에서 그때 그 시절을 즐기고 계셨습니다. 꼭 저 때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네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네, 네 프림 하나 추가할게요. 프림이요? 되게 레트로 프림 등 창탁 하나 이거 아니에요? 이런 데가 서울은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자주 올 것 같아요. 아니 어릴 때 이게 보던 느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재밌고 좀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. 일단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재밌어요. 주문하신 커피하고 공장빵 나왔어요. 와~ 레트로 카페에서 즐기는 커피 맛 어떤지 궁금하시죠? 네. 네.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. 아까 프림 추가하시던데. 네, 근데 이제 커피까지 마시면은 이제 같이 여기가 이제 컨셉이 다방이니까 맛이 이제 두 배, 세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오, 맛있겠어요. 맛있어. 빵 모양이 되게 네. 특이하게 되게 생겼어요. 초코 약간 연탄 모양 같지 않아요? 이게 옛날 공단에서 나왔던 나사 모양으로 근데 빵을 만든 건데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어, 한 입에. 이렇게 맛있는 나사가 있나요? 진짜 맛있어. 한 입에. 여기에 손때 묻은 이 물건은 모두 박물관 관장님이 직접 수집한 거라고 하는데요. 이런 옛 물건 수집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.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며 그 일념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쳤던 그 시절. 관장님은 그때 그 열정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박물관을 세우셨다고 합니다. 아, 우선 우리가 이 공간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 즐거워하시고 이 추억을 소환하시면서 뭐 젊은이들은 그 다녀가면 다음에는 또 부모님을 또 모시고 옵니다. 그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을 모시고 모시면서 여기서 옛 얘기를 나누고 뭔가 그 다정한 그런 그 가족애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아, 참 내가 이 공간을 잘 만들었다.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욱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이런 생각도 함께 들기도 합니다. 온 가족이 두루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트로 파주여행 어떠셨나요? 그래서 이번엔 그 반대로 세련미 넘치는 파주여행을 준비했습니다. 함께 가보실까요?